주말 등장. 그냥 해도 재밌는 게임을 돈까지 벌면서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개꿀이잖아. 실제로 재화나 아이템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쌀먹 유저도 꽤 많은 편인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벌릴까? 보통 이런 현금 거래는 온라인 MMORPG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게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, 대표적으로 리니지 같은 경우 아이템 하나가 수천만원에서 1억을 호가하기도 하고, 뿌띠 리니지라 불리는 메이플 역시 좋은 매물은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거래되기도 하거든. 심지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행성이라는 게임에선 칼립스 행성이라는 게 우리 돈 60억에 거래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. 근데 이런 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 이걸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건 어려움이 많은 간혹 게임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으면 단순 재화 벌이 도가다만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벌린다고 하거든. 실제 메이플 같은 경우 성수기에 매수와 아이템 획득률을 높여주는 드메템이라는 걸 장착하면 사냥만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나온다고 해. 이런 상황이 열리면 이제 돈 냄새를 맡은 작업장이 잔뜩 붙는 건데, 값싼 인건비에 매크로를 두른 업체가 붙어버리면 금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반 유저들은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더 큰 문제는 이게 게임 내 운영 정책 위반이라 사측에서 열심히 제재할 거고, 그런 콘텐츠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이 피해는 오롯이 유저가 입는 거야. 이 모든 제재를 피하고 작업장과 경쟁해서 돈을 벌 수 아니면 솔직히 다른 일을 해도 떼돈 벌